오늘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보합이 3명이고요. 하락이 2명, 상승은 1명도 없습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용권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테라사이언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보 마그네틱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서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LNF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전망하면서 정유주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영관 차장님. 자, 2,610선이긴 합니다만 상승 탄력은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지수는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종목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대다수에게 우호적인 장세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고점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AI의 뜨거웠던 열기가 조금 식혀져 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 넘게 급락하는 시세가 나왔고요. 한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대형주에 외국인 매수가 일단은 좀 일단락되는 모습들이 살짝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2일 연속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태까지 물론 매수해왔던 양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매수세 확산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것 같아요. 전기전자 외에 화학, 운수, 창고, 보험, 건설 이런 쪽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다만 이제 기관 중심의 금융 투자 중심의 매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매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특히나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의 흐름은 일단은 좀 좋아졌어요.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투신 연기금까지도 동반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운송 장비, 유통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업종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상승 탄력을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반도체 수급 동향을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이제 기술적으로 좀 조정이 올 때가 됐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호주와 캐나다에서 예상치 못했었던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아니냐. 혹은 다음 주 이제 13일, 14일에 뭐 FOMC 회의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동결을 하더라도 그 다음 달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리스크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채권 금리도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좀 부담스러운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상승폭은 적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을 조금 늘려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적당한 조정 후에 우상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원 차장님. 자, 네, 사영원 차장님. 일단 오늘 제 관심주는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이고요. 2차 전지, 리튬 관련해서 사업 목적을 추가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좀 이뤄가고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금도 500억가량 보유를 하고 있어서 여유가 조금 있는 상태고요. 이 현금이 예전에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개발한 테라 테크노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략적인 투자로 5년 만에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 자금을 회수하면서 그 현금을 쥐고 있는데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으로의 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본업은 유압용 관이음대, 건설 중장비, 산업 차량 이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제 네옴시티라는 부분들 거기다가 재건 테마로도 묶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메이저의 건설 중장비 제조에 OEM 형태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은 확보가 돼 있고 레퍼런스도 동시에 확보를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품종 소량, 대량 생산의 강점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일단 22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재무제표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온코펩이라는 곳인데요. 지분 30%를 살짝 넘겨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이 미국의 토종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혈액암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2010년에 설립을 한 그런 기업이고요. 미국이 바이오 투자의 행정명령을 또 같이 내렸죠. 그러면서 무조건 메이드 인 USA를 해라. 라는 부분들이 바이오에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역항암 백신과 혈액암 계열의 총 7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모회사인 CDS홀딩스가 자회사 CDS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친환경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이런 친환경 산업이 아스콘 공장에 유해 물질이 배출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악취라든가 공해,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연소하는 전문 기술을 보유해서 그걸 기반으로 한 초고온 연소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이런 기술들이 꼭 필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입니다. 네,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테라사이언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대보마그네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전일에 뭐 에코프로 형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전자석 탈철기라고 하죠.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같은 것들의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내달, 그러니까 다음 달에 뭐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 같은 이 리튬 생산 신공장을, 신공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객사와 어느 정도 공급을 하게 될지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리튬 공장이 완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진행됐었던 그 전자석 탈철기로 인한 매출보다 이 리튬 소재에 따른 매출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었던 매출이나 사업 구조보다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이 대보마그네틱이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크게 밀린 이후에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뭐 시청자분들께서 가격적인 부담이 없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